창세기 3장을 이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계속하기 직전에 지금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번역을 바꿔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거나 서로 지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나면 서로가 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욕심이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서로가 지배하려고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부 생활이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면 우리도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 잘못된 조건적 사랑의 이 옳다는 생각의 결과로 서로가 나타나는 현상이지 벌을 준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조금 번역을 바꿔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4장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도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은 사실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조금 이따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그 땅은 흙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실 한번 다 창세기 4장을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이제 이 말은 지금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입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땅이 그러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사망. 그렇죠. 사단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죄가 시작한 죄의 괴수, 죄를 시작한 즉 사망이 없던 이 천국에 사망을 있게 한그 존재가 사단인데 성경에서는 자꾸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뭐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입을 벌렸다는 말은 땅이 너를 설득했다, 너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말해가지고 너 네가 누구? 가인입니다. 너 가인을 가인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 아벨을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 말은 아벨을 죽게 했다, 피 흘리게 했다. 그래서 사단이 너를 설득해서 너로 하여금 아우를 피 흘려 죽게 했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이제 보면 너는 이제 가인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이 이 땅 사단 사망의 설득을 당해서 아우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는 이제는 이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너는 사망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특히 창세기에서는 땅을 사단을 뜻할 때 땅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땅은 그냥 흙땅 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돌아가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제 땅은 아담 너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사단은 이 아담을, 그렇죠,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 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사단은 더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늘을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와 있으면서 여기서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죄짓게 하는. 그래서 결국 사단은 그냥 죄를 지으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저주의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진 결과지 하나님이 이부 여자 너는 잉태 고통을 받고 남자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줘서 농사 짓게 힘들게 한다. 그럼 그 말이 여기 나오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창세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 그래서 여기 이제 채소라는 것은 농부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채소는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너는 사단이 내는 가시덤불과 은근기 그 거짓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의 먹을 것은 뭐냐면 밭에 이 가시덤불과 은근기 있는 이 들판이 아니라 잘 농부가 잘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한 채소다. 그 채소는 진리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가시덤불과 은근기밖에 안 보여. 왜? 와,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고, 와, 하나님이 벌 줬구나. 와, 하나님은 막 재지니까 막 벌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그 감성적 표현이구나. 아, 이제 이렇게, 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바로가 말 안 듣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를 죽인 게 아니구나. 아, 이제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로가 자꾸 사단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 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즉 그 바로의 죄도 그 바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 바로를 사용하여 온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할 도구로서 사용. 하려고 하실 만큼 바로를 사랑했지만 바로는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아 정말 우리들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 조건적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정말 밭을 갈듯이 그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제거하고 땅을 갈아주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밭을 갈고 거기서 결국 채소가 올라올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먹을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세상의 사단이 이렇게 그 채소가 자라기 어렵도록 온갖 잡초도 내고 막 이럴 테니까 네가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너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래 흙이야. 그래서 너는 나중에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 흙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흙의 몸이 아닌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 즉 영의 몸으로 다시 재창조가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이 흙의 몸은 흙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 새롭게 창조된다. 그래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무엇까지도 새것이 된다.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나중에 이 하늘도 못 써요. 왜? 지금 막 인공위성 찌꺼기가 막 바다는 바다대로 온갖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땅도 지구도 완전히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하늘도 우주도 새롭게 창조가 된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담한테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죽어버리는, 죽어서 흙이 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이 흙의 몸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겁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몸, 새로운 부활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몸. 여러분, 이 말들은 다 고린도 전서 15장 저 끝에 가면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가, 아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몸이 됐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그 예수님이 와서 이 사단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말은 이건 조금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해진다.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자라는 말을 교회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이제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교회.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너로라는 말, 지금 이 사단을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뱀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까, 그래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이 사단은, 뱀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꾸 이렇게 죄짓게 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아담과 이브처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이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하리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교회 후손,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네가 죄짓게 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을 때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 머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상, 생각을 뜻합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그 조건적 사랑.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고, 안 들으면 벌 준다. 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상하게 할 것이요. 그 고정관념, 이 죄, 이 세상 죄의 조건적 고정관념을 그거를 깨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걸 가지 쉽게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는 말을 이제 창세기 13장 15장에서 예수님의 구원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잉태 고통,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죄를 죄의 결과로 이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 너도 정말 땀을 흘리고 그래서 정신토록 수고해야 밭에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시, 덤불, 광공키를 제거하기 해야 될 텐데 그때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 말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라는 뜻입니다. 필경은 결국 너희도 흙으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담이 약속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 때문에 힘들고 땀이 흘러야 되고 잉태 고통도 겪어야 되고 이럴지라도 너희들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그때 아담이 여러분 이거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드디어 이브라고 불렀다. 한국말로 이제 영어로 이브가 한국말 성경 하와라고 되어있죠. 하와라 이름하였더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산자의 의미를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여기도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의미였습니다. 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하와, 에이, 그렇죠? 에이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하와라는 단어 자체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와서 구원을 해요? 죄인들을?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여자는 여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부인 여자예요. 그때는 이브가 아니죠. 지금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생명의 뭐예요? 어머니다. 자,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 자, 다른 영어 성경은 보면 she was the mother, 어머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 모든 구원받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이때 아담은 곧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아담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본래부터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가 이브가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름을 탁 바꿔줍니다. 누가? 아담이 자기 아내 여자의 이름을, 그때까지는 이름이 여자였어요. 당신 이제 여자라고 부르지 말자. 여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었어.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 예수의 몸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여자 당신을 통하여 당신이 여자니까 당신을 통하여 오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즉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렇게 생명 가진 자의 어머니다. 생명의 어머니다.
이 말은 예수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자기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아들로서 이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생명을 가진 우리들, 오늘의 우리들의 어머니도 될 거야. 자, 이것은 아담이 뭐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아담은 받아들였다는 증거로서, 여보,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그래서 당신 이름을 생명, 하와, 히브리 말로 생명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20절을 기하여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전혀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그런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탁 받아들이니까 여호와 그리고 또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담이 그 안에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했죠. 아,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 얘들이 내가 말한 내가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생명을 가지고 오는 생명을 주러 오는 이 아들을 얘들이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이제 가죽 옷이라면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라는 말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의의 옷을,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또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 라는 말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는 그 믿는 사람들입니다. 긴 무엇을 주시며? 흰 옷을 주시며. 예. 네. 그래서, 잠시만 더 쉬라.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더 세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흰 옷을 너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믿으니까 나는 너희를 의롭다고 하겠다.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이 옷을 받아 입어라.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래서 가죽옷 가죽이니까 이제 동물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죽였겠죠. 그 동물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겠죠.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 그렇죠. 어린 양으로 와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양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 입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정말 구원을 받았겠느냐? 뭐 그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불렀고 그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고 하나님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자 아담과 이브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행함이 없어도 아직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아직도 불경건하지만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그런 우리 인간들일지라도 그런 우리 같이 불완전한 사람을 그냥 예수의 구원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마저도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뭐로? 의로 여겨진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자, 이제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은 나를 자, 이상구, 나는 네가 너를 볼 때는 아직도 형편없지? 그러나 네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준다니 나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너를 네가 진짜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너를 의롭지 못할지라도 아직도 행함이 없이 아직도 불경건한 구석이 너무너무나 많을지라도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왜? 너는 믿으니까. 너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22절도 지금 아담과 이분은 지금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바꾸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그래 너희들은 의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네가 입어라, 받아 입어라. 내가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되었으니,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창세기 3장 22절을 보고 아주 무릎을 치면서 제가 기뻐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이렇게 죄를 짓고 금방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지금 죄로 어떻게 아직 죄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 가지고 여러분 잉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일지라도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우리 중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러니까 막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죠.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와, 참. 내가 하나님을 탁 믿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야, 내가 이제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보고도 뭐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야, 이상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하나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와, 이제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하나님처럼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나비가, 너는 하나님처럼 된 거야.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와, 이거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생명 나무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 열매를 주시면 우리는 그걸 먹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생명과예요. 왜?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 나무는 그 말씀을 열리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우리는 그 생명과를 먹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사단이 하는 말만 계속 듣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저런 놈은 죽여야, 저런 놈은 사형감이야, 저런 놈을 살려둔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사고방식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안 돼도 이미 내가 그렇게 됐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예. 그러니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영생할 것이다. 예,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번역한, 제가 방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으로서 최신 번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랬으니 이제 and now 그 사람이 reach out his hand, 손을 내뻗어서 take also from the tree, tree of life, 생명나무로부터 그 생명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생명과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이 이미 어떻게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제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히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죽은 이상 그것은 반드시 다시 깨서 부활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죽어 없어진 게 흙이 돼버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잠시 잠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름도 바꾸고 예. 네. 자, 이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가죽 옷을 해서 입혀줄 때 그 옷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 인간이 그걸 받아 입었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는 우리 중에 하나처럼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영어 성경, 이것은 NRS라고, 이제, 미국서 발간하는 최신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여러분, 이 다른 번역에, 한국말 번역에 보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번역이 됐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전 이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과 나무 따먹고 영생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한국 성경, 한국말 번역 성경의 문제점입니다. 제일 약하게 번역한 게, 이제 호크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글 킹 제임스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보면, 손을 내밀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국말 번역을 봅시다. 현대요. 이제 우리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가는 죽지도 않고 영생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해야 한다라는 쪽을 선택했고, 그것이 저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 영생하면 안 된다,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을 여러분이 꼭 따라야 된다, 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뉴 스타트를 하는 특히 의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편으로 이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좀 이해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하, 이래서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자, 뭐 때문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자,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내보냈다. 아하, 하나님 내보냈으니까 쫓겨났다. 왜 쫓아냈을까? 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왜? 얘들은 아직도 덜 됐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예, 쫓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셨고 또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는 이거 정말 힘든 말입니다. 실제로 쫓아낸 거예요. 제가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본래 히브리 말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해서 볼 때는 맞아, 이거 쫓아낸 건 맞아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아. 그때 여기서 내어보내다. 이거는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내어보낸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저 킹 제임스 영어로 보면 God sent him forth. 자, send는 보내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내는데 forth, 앞으로 보내다. 이렇게 send forth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send, 보내다. 뭐, 누구를? force. force는 뭐예요? 앞으로입니다. 자, send force라는 단어의 뜻하고, 이걸 이제 쫓아내다 그러면 sent away가 돼야 돼요. Send away. 혹은 send out. 밖으로 나가. 멀리 가. 이게 send away, send out. 근데 send force라는 단어예요. Send force는 이렇게 send away, send out. 멀리 가버려, 자식아. 그게 아니고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파견입니다. 이 send force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7장에 가면 나옵니다. 노아의 그 홍수장에 가면 이제 홍수가 막 내려서 이따가 이제 비가 그쳤죠. 그렇죠?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 이거 물이 얼마나 가라앉았나 보게 하려고 뭐를 내보냅니까? 비둘기 또는 까마귀를 어떻게 내어 보내는 거예요. 너 비둘기야. 너는 이제 방주 안에 있을 자격 없어. 나가. 그게 아니라 그 비둘기를 내어 보낼 때 send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나간 것은 임무를 받아서 나간 거예요. 무슨 임무일까? 무슨 임무일까요? 거기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해야 돼? 살면서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서 자식 낳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그렇지. 많이 만드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해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 그러죠? 자식 농사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임무를 줘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이제 24절. 이와 같이 그 사람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이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나가기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해? 예, 거의 강제로 쫓아낸다는 단어 맞습니다. 그러면 23절에 send forth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사랑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쫓아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랬으니, 이놈들, 계속, 죄인으로서 에덴의 동산이 계속 있으면 생명과 남, 따먹고 또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또 영생할 거고 죄인으로서 영생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쫓아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은 것이 에덴의 동산 안에서 그양 가죽옷을 해 입고 하나님의 해 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렇게도 했고, 그런 거 다,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담과 이브는 아직도 죄인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쫓아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제, send forth. 아담과 이브를 드디어 너는 이 지구는 흑암과, 그렇죠. 혼돈과 공허. 죄가 꽉 찬대요. 이 어둠 속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아담과 이브를 내보내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이죄 속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지구 속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바라는 엄청난 임무죠. 사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줘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파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앞으로 그 어둠, 사단의 그 사단과 악령들이 득실거리는 그 어둠의 세상, 혼돈의 세상. 에덴의 동산에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그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살면서 그 안에서 그땅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 그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지만 아담과 이브가 이제 개척자로서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서 밖으로 에덴의 동산 밖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어깨가 무거워요. 무겁고 이게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누구와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과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명을 안고 가야 되지만, 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동산에 계속 있고 싶어.
여러분, 제가 쫓아낸다는 말을 번쩍하고 깨달은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게 하나 의문이 생기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제가 미국 갈 당시, 우리 어머니는 홀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부터 홀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의관 생활도 마치고 그 당시 모든 한국 사람은 다 미국 가는 걸 그렇게 부러워했어. 요즘이야 뭐 그게 그거지만은. 저도 미국 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보내고 싶을까, 안 보내고 싶을까? 안 보내고 싶죠. 저는 가고는 싶어. 근데 차마 홀어머니를 두고 후가닥 간다는 것이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 우리 어머니도 이 아들이 미국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아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참, 이 아들이 먼 나라 미국으로 가면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 비행기 시간은 지금 점점 가까워오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마, 가라. 마, 가라. 그리고 저를 밀어요. 마, 내 걱정은 말고, 마, 가라. 그거를 다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가라. 지금 아담과 이브가 띤 사명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자신들만 달랑 의의 옷, 가죽 옷을 해입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졌다고 해보면 뭐합니까? 달랑 두 사람. 땅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렇죠? 거기서, 그 어둠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는 갈 시간이야. 더 이상 지체하지 마. 자, 가. 이래서 아담과 이브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이 그룹은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천사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들이고, 그 옛날 모세의 그 구약 성경대로 하면,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 있는 보관하는 궤가 있고, 그게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이 이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형금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룹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쫓겨났으니까 생명나무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타는 화형금, 그렇죠? 금을 들고 그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 나무로 와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들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화형금이란 것, 하나님의 금, 금이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염이란 것은 불타는 검입니다. 그것은 하나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죠. 그건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 캄캄한 흑암의 세상, 사단의 세상에 나와서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환하게, 왜? 그 에덴 동산 밖에는 너무나 어두웠으니까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불, 성령의 불로 밝히면서 아담아, 이브야, 자, 너희들 또 혼란스럽지? 또 헷갈리지? 다시 생명감으로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그 캄캄한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밝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오늘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막 세상 만사가 복잡하고 막 누군가가 밉고 막 그럴 때 사단이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을 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분노하도록 만들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내 유전자를 다시 켜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두셨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라도 결국은 누구든지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해석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설명을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아차 잘못 보면
하단과 이브 뭐 아직도 회개 뭐 뚜렷이 뭐 회개한 것도 없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그 아직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쫓아냈겠지. 그러니까 뭐 잉태 고통을 주고 벌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죄 지은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가지고 예, 캄캄한 데 가서 고생하면서 농사짓게 했겠지. 예. 이렇게 결론을 내면, 여러분, 별로 진실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예,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은 여러분께 생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지셨던 그 고정, 조건적 고정관념대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그럴 때 하나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실지라도 이거 가지고 씨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악령은 자꾸 나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아, 참, 정리가 되면서, 아, 성령께서 다시 정리를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생기가 생명이 번쩍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이제 창세기 3장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도 제가 그 홍수 얘기만 따로 깊이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죄에 많은 그 당시 인간들이 미워서 이 새끼들 싹 죽여버려야지 내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그 결과를 그들이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창세기 9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그들이 선택한 대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무슨 물을, 윗물을 가르고 아랫물을 가르쳐. 그거 나 안 믿어. 그러니까, 물이 나누어질 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얘들이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홍수에 휩쓸려서 죽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다시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들 대신 죽었지 이렇게 홍수로 인간이 죽도록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아들 십자가를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이 죽을지언정 너희들은 죽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을 탄생시킨 사건이 바로 그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I'm sorry. 이 sorry. 나는 너무너무 sorry하다.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I'm so sorry, 내가 너를 낳았다. So, 하나님이 sorry라고 한다. sorry라는 것은 사과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다윗이 그 악한 아들 압살롬을 그래도 자기를 죽일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압살롬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분노해서 벌받아서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거는 또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진노와 우리 이 세상의 공의와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 하나, 천국의 공의가 다르듯이 우리 죄인들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